매일의 묵상. 안녕하십니까, 정규환입니다. 오늘은 시편 53편 1절로 6절을 통해서 없다, 있다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지각이 없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라서, 그래서 보이지 않아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또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각, 지혜가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부패하다, 가증한 악을 행하고 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까발리십니다.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해서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딴 길로 빠져서 더욱 더러운 자가 되어갈 뿐이라, 그 길을 간 결과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의 두려움이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을 있다 하던 사람들은 안식과 기쁨을 누릴 그 시간, 그 곳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던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계시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지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 깊이 알기를 원하여 오늘도 찾습니다. 매일의 묵상. 지금까지 정규환이었습니다.